이제 선수 입장했고 제발 오늘도 이기게 해주세요. 오맨 오맨. 오예 역시 기도빨이 먹혔어. 오맨. 아 또 졌네. 역시 테트리스는 갓게임이야. 오늘은 육각형 겜투북 HP 오맨 16슬림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육각형 겜투북? 게임하시는 분들은 딱 감이 오시죠? 밸런스가 좋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디자인부터 보면 오맨 16슬림 모델인데 외관 디자인이 풀체인지 됐고 컬러는 섀도우 블랙과 세라믹 화이트 두 가지로 출시가 됐는데요. 솔직히 처음 받아봤을 때 이거 겜투북 맞아? 싶었어요. 왜 그 있잖아요. 겜투북이라고 하면은 벽돌처럼 두껍고 막 엄청 불빛나고 화려하고 그런 느낌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소재에 중앙 오맨 로고 포인트까지 화려함보다는 약간 고급스러움과 깔끔함을 선택한 것 같아요. 후면과 측면, 안쪽까지 마감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전작보다 두께는 1.99cm로 더 얇아졌고 무게도 2.1kg으로 더 가벼워졌습니다. 들었을 때 막 가볍다 정도는 아니지만 성능 생각하면 이 정도면 휴대하고 다니기 좋을 것 같은데요? 키보드는 게임에 최적화된 텐키리스 배열이 적용되었는데요. WASD 보이시죠? 게이밍 감성도 한 스푼 넣었고요. 그리고 4존 RGB 백라이트, 26키 롤오버, 안티고스트 키 기술을 적용해서 응답 속도도 빠른 편이에요. 키보드는 타광감도 괜찮은데 스페이스 키가 넓어서 좋더라고요. 게임할 때 대사 스킵하는데 연타 날리는 이 느낌이 찰져요. 터치패드도 크고 부드러워서 좋긴 했는데 사실 게임할 땐 마우스죠. 그래도 가끔 쓰긴 합니다. 포트 구성은 먼저 왼쪽에는 썬더볼트 4 USB C타입 포트 2개, 오디오, 마이크 통합 포트, 오른쪽에는 USB A타입 포트 1개, 뒤쪽에는 전원 포트, 이더넷 포트, HDMI, USB A타입 포트 1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포트 구성이 살짝 아쉬울 수 있는데 아무래도 두께가 얇기 때문에 휴대성에 좀 더 포커스를 둔 것 같아요. 오늘도 치킨 먹게 해주세요. 오맨. 디스플레이는 QHD 해상도를 지원하는 IPS 광시야각 패널이 탑재됐는데요. 최대 240Hz의 주사율, 5ms의 응답시간, 100% sRGB 색역을 지원하고 최대 밝기는 400니트예요.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할 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주사율은 사실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높은 거 사세요, 높은 거. 특히 FPS 게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이요, 무조건. 제가 육각형 겜투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카메라도 한몫했는데요. 디스플레이 상단에 FHD 해상도 IR 카메라와 듀얼 디지털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어서 업무용으로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 딱 한 번 써보긴 했지만 화상회의할 때 화질이 좋아요. 윈도우 헬로 로그인도 지원하고 요즘은 보안이 중요한데 물리 카메라 커버도 새로 생겼고요. 배터리 용량은 70Wh고 기본 어댑터는 230W AC 방식이에요. 물론 썬더볼트 4 포트를 사용해서 100W PD 충전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운드에 따라 게임 몰입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운드 성능도 은근 중요하잖아요. 뱅앤올룹슨의 타이틀을 단 듀얼 스피커가 탑재됐고 DTS X 울트라, HP 오디오 부스트 같은 부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살짝 들려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전에 HP 올인원 PC 리뷰했을 때 그 제품도 뱅앤올룹슨이었거든요. 그때도 좋았는데 이런 PC 쪽에 탑재된 뱅앤올룹슨이 전 좋더라고요. 주님? 오늘도 한놈 갑니다. 마지막으로 성능을 살펴볼게요. 우선 CPU는 13세대 인텔 코어 i7-13700HX 프로세서가 탑재됐고 GPU는 엔비디아 어드밴스드 옵티머스 기능을 지원하는 최대 130W 사양의 엔비디아 RTX 4060, 램은 DDR5 32GB, SSD는 1TB가 탑재됐어요. 먼저 CPU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네벤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결과는 예상했던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싱글코어 점수는 1865점, 멀티코어 점수는 2874점이에요. 컴퓨터나 노트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수치만 봐도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웹서핑, OTT, MS 오피스는 기본이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프리미어 프로 같은 프로그램들을 돌리기에 아주 괜찮은 수준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한마디로 업무용 겜투북? CPU 성능은 이 정도고 그래픽 성능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3D마크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23701점, 타임스파이 9612점이에요. 그래픽 성능도 쉽게 말씀드리면 AAA급 게임까지 원활하게 돌아가는 수준인데요.
단, 게임 내 세부 옵션 타협은 필요합니다. 게임툽은 리뷰하는데 게임이 빠지면 안 되겠죠? 제가 또 송파 총잡이거든요. 간만에 배그를 좀 한번 해봤는데 모든 옵션을 매우 높음으로 설정하고 플레이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아쉽긴 했지만 적당히 옵션을 타협하면 프레임 드랍 없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배그가 이 정도니까 롤이나 피파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요즘은 핫하다 못해 불탄다는 디아블로4도 매우 높은 옵션으로 플레이해봤는데 역시는 역시죠. 불편함 없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사이버펑크 2077도 돌려봤는데 옵션 타협이 조금 필요하긴 했지만 프레임 드랍 없이 잘 돌아갔어요. 다 잘 돌아간다고? 그럼 발열은? 얇은 두께에 고성능을 내려면 쿨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죠. 3면의 통풍구를 통해 5개의 방향으로 공기 흐름을 제어하는 오멘 템페스트 쿨링 시스템이 탑재돼서 기존 대비 34% 더 많은 공기 유입으로 9% 더 낮은 온도를 실현했다고 합니다. 쿨링 시스템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만족스러웠는데 발열 억제가 강한 만큼 팬 소음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게임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일상 작업은 뭐 당연히 무리가 없겠죠? 사진 보정이나 무거운 영상 편집할 때도 빨라서 좋았어요. 그리고 모든 설정은 전용 소프트웨어인 오멘 게이밍 허브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프로그램 켤 때 나오는 멘트들이 은근 재밌더라고요. 매번 이렇게 멘트가 달라져서 약간 재밌기도 하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PC 기본 스펙, 시스템 온도 확인은 기본이고 키보드 백라이트, 성능, 그래픽까지 클릭 한두 번으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각 옵션은 사용 환경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는데 전원 모드만큼은 성능인 거 다들 아시죠? 아 맞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열 제어는 그냥 자동으로 해두세요. 최대로 해두면 진짜 하루 종일 최대로 돌아갑니다. LCK 게이밍 PC 공식 후원사일 정도로 오멘이 게이밍의 진심인 거 다들 아시죠? 게이밍의 진심인 브랜드인 만큼 프리미엄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게이밍 PC 전용관을 통해 365일 24시간 게이밍 PC 엔지니어와 상담이 가능해서 문제가 발생해도 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게임트북 하면 성능은 좋은데 휴대성을 포기한 제품들을 떠올리잖아요. 이 제품에서 가장 좋았던 건 게이밍 컨셉인데 노트북의 휴대성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실 무게를 줄이는 게 꽤 어려운 기술이니까요. 왜 자전거도 100g 줄이면 꽤 비싸지잖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럼 송파 총잡이로서 배그하러 가볼게요. 오늘은 치킨이다! 안녕!